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하룻배와 쑥떡입니다. 이 소설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들 중에서도 조금 긴 내용의 작품인데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길게 쓰여진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짧으면 좀 아쉽잖아요. 당연한 말을 제가 너무 정성스럽게 하고 있죠. 오늘 소설은 순천댁이라는 사람의 인생극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인생극장이라고 하냐면요. 그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영화로 만든다 해도 이렇게는 못 만들지 싶다 생각되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할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룻배와 쑥떡. 이해숙. 순천댁은 고르게 찰져진 쌀떡 뭉치를 콩가루 바른 안반에 올려놓고 콩가루 한 줌을 쥐어 떡 위에 바른 후 두 손으로 꾹꾹 눌러 펴기 시작했다. 안반 하나 가득 차도록 평평하고 넓게 폈다. 쑥을 많이 넣어 쳤기 때문에 파르스름 곱게 물든 떡에선 쑥 냄새가 향긋하게 풍겼다. 거기에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섞여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였다. 꼭지 엄마가 넓게 퍼진 떡 위에 콩가루를 한 번 더 고르게 펴바르고 둥근 사기 접시를 일자로 눌러 기다랗게 잘라냈다. 그것을 다시 도마 위에 놓고 몇 토막으로 짧게 끊어 생살이 드러난 옆구리에도 콩가루를 묻히면 먹음직스러운 쑥떡이 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찹쌀만으로 희게 인절미를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봄에는 생쑥을 넣지만 다른 때에도 뜯어서 말려두었던 쑥을 넣어 항상 파릇한 고운 색깔의 향취가 짙은 쑥떡을 만들어 먹었다. 몇 년 전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가버린 조카 영곤이가 쑥떡을 좋아했다. 순천댁은 내일 그 애를 보러 서울에 갈 참이다. 그녀는 그 애가 좋아하는 쑥떡을 되도록 덜 굳게 먹이고 싶어 일부러 저녁 늦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참 커갈수록 지 큰아버지라니께. 생긴 거랑 식성이랑. 그녀는 영곤이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본다. 그러자 그 애의 둥그스름한 윤곽과 쌍꺼풀이 굵게 진 커다란 두 눈에 꼭 그맘때의 남편 얼굴이 겹쳐 떠오른다. 첫날 밤 신방에서였다. 신랑은 혼자서 벌써 대여섯 번째의 쑥떡을 집어먹고 있었다. 색시는 하루 종일 숙이고 있던 목고개가 뻣뻣해와도 계속 죄인처럼 눈을 내리뜬 채 버선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코앞에 노란 콩고물을 묻힌 먹음직스러운 쑥떡이 불쑥 내밀어졌다. 한 개 잡수시오.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신랑이 말했다. 색시는 부끄러워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한 개 먹어보란께. 낮에 보니께 국수도 한 젓가락 먹다 말던디 얼마나 시장할 것이오? 나 혼자 먹자니 재미도 없고 아 빨리 받으시오. 나 팔 아파요. 신랑은 부득부득 떡을 내밀었고 색시는 그럴수록 점점 더 자라먹게 되다가 그만 콧등에 콩고물을 묻히고 말았다. 신랑이 픽 웃었다. 언제부터인가 방 밖에서 무슨 기척이 들리는 듯 하더니 그의 동네 여인네들의 웃음소리가 추녀 끝을 들썩이게 했다. 아이고, 벌써부터 색시 위하는 것 좀 보란께. 생각해 줄 때 얼른 받아 먹지. 입만 벌리면 안 되겠다고, 잉? 근데 신랑이 너무 웃어대구만. 까딱하다가는 첫 달락했네야. 조심해야 쓰겄는디. 똑똑거비 같은 옥동자부터 떡 놔놓아야 할 것 아닌가? 신랑이 자꾸 웃은 게 첫 달라 하도 색시 탓은 아니여?
첫 딸 낳았다고 시어매가 뭐라 할라 치면 우리가 몽땅 가서 증인 서주세, 엥? 아따 뭔 말을 그리 한단가? 첫 딸을 낳아서 쓸 것이요? 내 보기에는 색시 관상이 벌써 첫 아들 낳을 상이네. 깔깔깔. 동네 여인들이 마루 위에 가득 올라서서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색시는 아예 치마폭에 얼굴을 묻어버렸고 신랑은 어이참 어이참 하면서 떡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러자 마당 한 구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옆에 애들이 밤늦었으면 싸게 싸게 돌아들 갈 일이지. 웬 수선이 돼야? 어서 썩들 물러나거라. 우리 귀한 사위 잠 못 자겄다. 후여 후여. 친정어머니가 참새 때 쫓는 신용으로 여자들을 몰아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반 넘어 들어있었다. 아따 여드름쟁이 사위 하나 봐놓고는 유세도 겁나네. 그만두소. 사위사랑 장모라네. 깔깔깔. 여자들은 정말 참새 때가 날아나듯이 딱딱으르르 요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남기고 흩어져 갔다. 신랑이 손에 들었던 떡을 상위에 풀썩 놓아버리며 퉁명을 부렸다. 어이 참, 빨리 받아 먹으라니까. 남 우세만 잔뜩 시키시오. 냅두소. 나도 안 먹을랑께는. 색시는 아까번에 신랑이 떡을 맛있게 먹던 것을 상기했다. 쑥떡을 몹시 좋아하는 모양인데 상관 말고 그냥 먹어주었으면 싶다. 끼니 애울 식량도 모자라는 판에 떡을 좋아한단들 마음껏 먹어볼 수 없었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앞으로 부부금슬이 찰떡처럼 좋으라고 신방에 한 접시 들여보낸 그 떡도 친정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었던 찹쌀 한 대로 간신히 떡하는 흉내를 내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신랑은 내쳐 뚱하고만 있다. 색시는 주저하다가 살그머니 손을 내밀어 신랑이 던져버린 떡을 집어든다. 한입 베어물며 살짝 눈을 들어보았다. 여자들 말 중에 여드름쟁이 신랑이란 말이 생각나서다. 눈이 마주친 신랑이 벌쭉 웃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받쳐 입고 머리는 짧게 상고머리를 했다. 그리고 정말 불긋불긋한 여드름이 이마와 볼에 띄엄띄엄 나 있다. 그 모양이 어쩐지 우스워 색시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면서 소리 없이 웃었다. 신랑도 무엇이 우스운지 아니면 좋아서인지 연해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벌써 아득한 40년 전의 그 일이 순천댁에겐 바로 어제 일처럼 가깝게도 느껴지고 꿈속의 일처럼 아슴프레하기도 했다. 이 왼수 같은 년이 자빠져자랑께는 쫓아와서 이지랄이네. 새된 목소리와 함께 철석 볼기짝을 올려붙이는 소리에 순천댁은 퍼뜩 앞을 보았다. 안반 옆에 앉아 방바닥에 떨어진 콩가루를 찍어 먹던 3살짜리 계집애가 금방 잘라낸 떡 조각을 손가락으로 꼭 찔러대던 것이다. 어린 것이 먹고 싶어 그런 것을 때리긴 왜 때려? 일찌감치 한 조각 베어줄 것을 어른들이 생각이 모자랐지. 순천댁은 얼른 손가락 자국난 떡 조각을 어린애 손에 쥐어주며 등을 토닥인다. 어서 먹어. 엄마가 괜히 그런다. 불각시에 궁둥이를 얻어맞고도 엄마 눈총에 주눅이 들어 눈치만 보던 어린애가 순천댁의 치마폭으로 쌓여들며 와 울음을 터뜨렸다. 오, 그래 그래. 울지 말고 어서 먹소. 어서 많이 먹소. 순천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르며 달랜다. 꼭지 엄마는 딸만 셋을 낳았다. 그래서 사내 동생을 보라고 3살짜리 막내딸 이름을 꼭지라고 지었다. 그들 부부는 원래 한 동네에서도 훨씬 바깥쪽 바로 산 밑에 바싹 붙은 집에서 살았었다. 낡은 집이 산 밑에 너무 바싹 붙어 있어 위험하다고 다른 집을 물색하고 다니는 것을 시동생네가 서울로 떠나면서 마침 비어있던 사랑채에 그냥 와서 살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순천댁의 의사이기도 했는데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느니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의지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저렇게 이뻐해 주시니까 전현님 믿고 더 버릇없이 군다니까요. 꼭지 엄마는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오물오물 떡을 먹고 있는 딸에게 눈을 흘겼다. 먹는 거 살로 안 가게 그러지 마. 어서 먹고 더 먹어라잉. 순천댁은 떡 한 조각을 더 집어주고 양손에 떡을 든 채 무릎에 앉아있는 어린애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본다. 모든 어린 것, 연약한 것에 대해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본능적인 애정을 기울이고 감싸주는 것이 순천댁의 타고난 성품이었다. 그러한 성품은 어쩌면 외롭고 고달프기만 할 수도 있었던 그녀의 삶에 한가닥 따스한 활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순천댁이 아직 18살의 새댁이었을 때 7살 먹은 신우이가 곧잘 그녀에게 와 매달렸었다. 그럴 때 어린 신우이의 순진한 까만 눈은 영문모를 두려움에 차있곤 했다. 새언니, 엄마가 무서워. 그러면 순천댁은 신우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인다. 애기씨, 어머니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머닌 아파서 그러신다니까요. 아니요, 아프다고 하지는 않던걸.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어머닌 그런 때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래도 가볼텨? 가볼텨? 순천댁이 신우이의 손에 이끌려 가보면 시어머니는 마당 한켠에 흐드러지게 핀 함박꽃을 꺾어서 꽃 족두리를 만들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안으로 오긋한 꽃잎 하나하나를 밖으로 뒤집어 붉은색 꽃술이 맨 위에 도드라지게 하면 영락없이 족두리였다. 시어머니는 그걸 머리 위에 얹어보며 가만가만 노래를 불렀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럴 때 시어머니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채 방심 상태로 열려있고 야위고 창백한 밤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시어머니는 궁핍도 배고픔도 모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어쩌다 제정신이 들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저 말없이 방 한구석에 정물처럼 앉아있기만 하여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더 많았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누가 말을 걸든지 하면 어떤 때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만 어떤 때는 생판 낯선 사람 보듯이 이 편을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어린 신우이는 그런 어머니를 무서워해서 노상 순천댁의 치마꼬리에만 붙어다녔다. 시조모는 며느리의 그런 꼴에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네 시애미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게 다 제대로 먹지 못해 속이 허해서 생긴 병이란다. 친정서 커날 때는 가진 호강 다 받고 처음 시집 와서도 배고픈 꼴이야 당했다냐. 그러다가 막둥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저지경이 되었지. 일본 놈들 등살에 지어놓은 곡식 공출로 다 빼앗기고 어디 미역국밥이나 끓여줄 수 있었어야지. 시집 오기 전에는 구경도 못해보던 험한 음식을 어린애 난 빈속에 입이 깔깔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래를 꼬박 냉수만 먹다시피 하더니 그만 병이 나더라. 달포간을 못 일어나고 앓는디 나는 그때 그냥 죽는 줄 알았단다. 그러다 목숨이 모지러 죽지는 않고 저렇게 등신이 되었구나. 그 엽엽하고 똑똑하던 사람이. 에그, 아깝고 불쌍해라. 그때 막내 시동생은 새는 나이로 겨우 3살이었다. 갓 나서 젖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터라 앙상하게 여인 막둥이 손주의 볼기짝을 투덕이며 시조모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네 시애미는 손 귀한 집에 와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고 우리 집에 공이 큰 사람이다. 인심이 모진 집안 같았으면
벌써 친정으로 쫓아보냈을 며느리를 그처럼 감싸주던 시조모는 너그럽고 자애가 많은 분이었다. 그런 시조모의 인품이 순천댁으로 하여금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계속하도록 하는 한 기틀이 되었었는지도 모른다. 순천댁은 울음 그친 어린애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부지런히 떡을 자르기 시작했다. 어야, 간 맞는가 맛 좀 봐. 두툼하게 자른 떡 조각을 콩가루에 꾹꾹 눌렀다가 꼭지 엄마의 입에 물려주고 순천댁도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맛있네요. 입을 오물거리며 꼭지 엄마가 말했다. 뭉글게 잘 쳤구먼. 꼭지 아빠가 힘이 좋으니께. 두 여자는 오래지 않아 떡을 다 잘랐다. 순천댁은 커다란 채반으로 하나 가득 찬 떡을 따로 작은 채반에 수북히 덜어내어 꼭지 엄마를 주었다. 이것 갖고 내려가서 꼭지 할머니랑 애들도 맛 좀 보여. 벌써 잠들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먼. 아이고, 웬걸 일이 많이 주신대요? 새끼들하고 먹으려면 많지도 않은데 뭘. 어서 갖고 가. 애기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께. 순천댁은 기어이 우겨서 채반을 들려 내보낸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따라 나갔다. 달빛이 환한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가려니까 마당 옆 닭장에서 인기척이 깼는지 꼭꼭 거리는 소리와 날개 터는 소리가 몇 번 나다 쓰러진다. 두 여자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랑 툇말 위에 떡 채반과 어린애를 내려놓았다. 지게문이 펄쩍 열리며 계집애 둘이 내다보았다. 엄마, 떡 줘. 아이고, 이 여수 같은 것들. 여태 잠 안 자고 깨어 있었는갑네. 꼭지 엄마가 민망해서 딸들에게 종주먹을 대었다. 안 자고 있어서 잘했다. 따끈하고 말랑할 때 많이 먹어라. 순천댁은 아이들이 떡을 반겨하는 것이 기꺼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남한테서 무엇을 받기보다는 베푸는 것에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 순천댁이었다. 순천댁은 안채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이부자리를 꺼내 폈다. 옷을 벗고 누우려다가 윗목에 놓아둔 작은 가방이 눈에 띄자 그 앞으로 다가간다. 그 가방은 어쩌다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속내이나 자질구레한 소지품 따위를 챙겨놓고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 가방의 지퍼를 열고 맨 밑으로 손을 넣어 손끝에 잡히는 것을 끄집어내었다. 순천댁이 꺼내어 방바닥에 펴놓은 것은 투박한 무명천으로 만든 남자 속옷이었다. 그것을 만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일본말 그대로 사루마다라고 불렀다. 지금의 팬츠와 용도는 같지만 그 모양은 훨씬 크고 헐렁했다. 그것을 만든 무명천을 흔히 하루거리 배 또는 하룻배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못이든 삼배든 무명이든 천은 무엇이든 배라고 통칭했는데 그 무명천은 목화에서 실을 뽑아 천으로 짜내기까지를 만 하루 안에 해내어야 했기 때문에 하룻배인 것이다. 그 하룻배의 속옷은 이 땅의 청년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나가야 했을 때 그들의 어머니나 아내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만들어 입혀보냈던 옷이었다. 순천댁도 남편이 학병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을 때 밤을 새워 하룻배의 속옷을 만들었었다. 남편은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순천댁은 그 옷이 남편을 죽음에서 지켜주었다고 믿고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다. 대여섯 달 전, 시아버지 제사 때 내려왔던 큰 시동생네 내외가 영곤이가 가을에 대입 학력고사를 본다는 말을 했다. 동서는 그 말 끝에 생각하면 그것 하나 서울서 공부시키려고 고향을 떴는디 점수를 잘 딸란가 모르겠네요. 다른 집 엄마들 얘기 들어본께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한다든디 우리도 불공이나 드려보면 쓸란가? 그러더니 순천댁을 보고 정색을 하며 그런디
저 사랑채에도 애기 한나 있던디 혹시 그 애기 갓나서 입었던 옷이 아직 있을라나요? 하고 물었다. 왜? 각 중에 갓난쟁이 옷은 뭐하게? 서울서들은 갓나서 막 입었던 애기 옷을 몸에 품고 시험 치러 가면 운이 좋다고 그런 거 구하러 다니는 엄마도 있더란께요. 서울 사람들 참 사삭스럽대요. 원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런 게 무슨 효험이 있단가? 하여간 가서 물어나 보지. 순천댁은 그 자리에서 사랑채 꼭지 엄마를 찾아가 얘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꼭지 엄마는 혀를 차면서 세상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귀하다더니 그년 입었던 옷이야 맨 쥐성들 입었던 것들인디 아베가 지지배들 옷만 물림해 가면서 입혀서 낫는 쪽쪽 지지배인가 보다고 홧김에 다 뜯어 걸레해버렸대요 하는 것이었다. 결국 동서는 갓난의 벤의 옷을 못 구하고 찜찜해하며 돌아갔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 시험날이 다가오자 순천댁은 새삼 동서의 하던 말이 생각나면서 애가 씌었다. 순천댁은 동서가 아기를 낳을 때면 손수 받았을 뿐 아니라 타고난 성품대로 조카애들을 자기 소생이나 다름없이 귀여워했었다. 조카애들 역시 잔소리하는 제 엄마보다 항상 너그럽게 뜻을 받아주는 큰엄마를 만만히 여겨 더 따랐다. 그 중에도 영곤이는 첫 아이의 첫 정으로 친아들처럼 여기고 끔찍히 위했었다. 그 영곤이가 난생 처음 큰일을 치른다는데 순천댁으로서도 무슨 도움이건 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동서가 지난번에 갓난의 벤의 옷을 구하다 올라간 것이 생각났다. 거기 이어 떠오른 것이 하룻 배옷이었다. 갓난의 벤의 옷도 재수가 좋다고 찾고 야단인데 하룻 배옷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행운을 기원하며 만든 것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정말 효험을 본 셈이기도 했다. 그 하룻 배옷은 어쩌면 시험 보는 영곤이에게도 행운을 갖다 줄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하기는 순천댁으로서는 그 옷을 갖다 주는 것밖엔 그 애를 위해 달리 힘이 되어줄 방법이 있지도 않았다. 급히 짓느라고 마전을 하지 않아 군데군데 누런 티가 박힌 속옷을 쓸어보는 순천댁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다. 그 옛날 남편은 이 옷을 입고 남의 땅에 학병으로 끌려나갔다가도 살아 돌아왔는데 어째서 지금은 똑같은 제 나라 땅에서 소식조차 모르면서 헤어져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은 순천댁보다 한 살 더 많은 18. 지금의 고등학교 졸업반에 해당하는 서울의 모 중학교 졸업반이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을 시킬 것까지야 없었으나 남편은 종가의 장손이었는데다가 당시 외정 말기에 언제 학병으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선 장가라도 들여서 후손을 볼 기틀을 마련해 놓아야 했고 그래야만 설사 학병으로 끌려가 죽더라도 몽달 귀신을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부랴부랴 결혼을 서두른 것이었다. 두 집 사이를 넘나든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이루어진 혼사였지만 그들은 제법 오손도손 의가 좋은 편이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친정에서 묵히는 법이라 가을에 결혼한 순천댁은 친정에서 겨울을 났다. 그해 겨울 남편은 서울서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처가일 들렀다. 그때 함께 지난 10여 일간이 그래도 순천댁의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밤에 순천댁이 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낮이면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다가 가끔 싱거운 소리를 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랑께 풀어보시오. 내보셔요. 복송은 복송인데 못 먹는 복송은 무엇이오? 순천댁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메 천도복송인감요? 천도복송을 왜 못 먹나? 있기만 하면 사 먹제.
그것 하나만 먹으면 온갖 병이 다 낫는다는디. 그럼 땅에 떨어진 복숭? 흙만 닦으면 되지. 아이, 겉도 모르. 바로 이 방 안에 있는디. 남편은 재밌다는 듯 싱글싱글 웃고 순천댁은 방 안을 여기저기 휘둘러본다. 어디, 어디, 이 방 안에 어디 복숭 같은 게 있간디요? 에이, 그럼 못 맞췄소. 내가 가르쳐 주지.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손가락 끝으로 순천댁의 볼을 슬쩍 건드린다. 요 볼때기가 꼭 복숭 같지 않소? 볼그레 하니 통통한 게. 그러다가 자기가 읽은 소설 얘기를 해주기도 했다. 순천댁이 재미있어 하면 신이 나서 직접 한 대목을 뽑아 읽어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까물거리는 등잔불을 가운데 두고 순천댁은 바느질을 하고 남편은 책을 읽으며 밤 깊는 줄 몰랐었다. 그때 서로 간에 오갔던 은근한 마음과 정은 화롯재 속에 꼭꼭 묻어둔 불씨처럼 오랜 세월 뒤에도 두고두고 순천댁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학병으로 끌려간 것은 순천댁이 신행을 온 바로 그해 이른 봄이었다. 얼음 조각이 둥둥 떠내려가는 냇가에서 시린 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한 광줄이 해 이고 집에 돌아오니 시조모가 마루 끝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출타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천댁을 본 시조모가 한 손에 꼬깃꼬깃 구겨지고 있던 무슨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어쩌구나. 우리 중기가 징용을 나가게 되었단다. 지금 막 이장이 이걸 주고 갔다. 순천댁은 저도 모르게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 하마터면 빨래 함지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간신히 마루 한 귀퉁이에 내려놓았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나 귀한 자식이라고 학병으로 끌려간단 말이냐. 아이고, 이놈들아, 차라리 날 끌어다 죽여라. 시조모는 마루장과 자기 가슴을 번갈아 쳐가며 넋두리를 퍼대었다. 시어머니는 시조모의 그런 모습이 우스웠던지 옆에 앉아 피식피식 웃었다. 시조모가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통곡했다. 이거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식이 징용을 간다는 뒤 웃는 게 다 뭐여. 나도 차라리 너처럼 정신을 놓아버릴 수나 있으면 좋겠다. 남편은 동네 장정 다섯 명과 함께 이틀 후 면소재지에 집합을 해야 했다. 순천댁만 보면 심겁게 잘 웃던 남편의 얼굴은 낯빛으로 굳었고 집안은 초상난 집처럼 차가운 침묵에 쌓였다. 집안에 차 있는 공기의 빛깔까지도 낯빛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사랑해서 담뱃대로 노잿더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시조모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속에서 이따금 뽑아내는 긴 탄식이 종종 그 침묵을 깨뜨렸다. 저녁이라고 지어서 먹는 신용들을 한 뒤에 시조모가 무슨 보따리를 하나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희게 센 머리에 거미줄을 덮어쓰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청승스런 탄식은 더 이상 내뱉지 않았다. 앙담은 입가에는 일종의 결의 같은 것이 떠 있었다. 울어도 소용없고 탄식해도 쓸데없다. 받아놓은 밥상 있게 이젠 도리가 없다 이것이지.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만 바랄 수밖에. 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 당하면 쓸라고 목화송이를 몰래 여투어 두었었더니라. 이걸로 하룻배 옷이라도 만들어 입혀보내야겠다. 시조모가 보따리를 끌으니 까만 꼭지에 물린 하얗게 잘 마른 목화송이가 와르르 방바닥에 흩어졌다. 자정이 지난 후 순천댁은 등잔 심지를 도두고 씨알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보내야 하는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목화송이를 숨겨두었던 시조모에게 감사했다. 그때는 모든 농산물이 다 일제에 공출당하던 때라 목화송이 역시 눈에 띄기 무섭게 빼앗아갔던 것이다. 심지어 솜타는 기계. 당시에는 목화에서 씨를 빼고 솜타는 공정까지는 기계화되어 있었다. 솜타는 기계조차 눈에 띄는 대로 두들겨 부수는 판이었다. 그래도 깊은 골짜기 같은 데에는 기계를 숨겨놓고 몰래 솜을 타주는 사람이 있었다. 순천댁에 시집 올 때 해온 이부자리만 해도 그런 식으로 솜을 타서 넣었던 것이다. 저녁 먹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친정어머니는 미리 싸서 숨겨두었던 목화 보따리를 이고 순천댁과 함께 집을 나섰다. 캄캄한 산길을 불도 없이 발끝으로만 헤쳐나가면 한참 만에 어둠 속에 담배씨만큼만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것이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거적으로 우물두른 속에 솜타는 기계가 숨겨져 있고 그 앞에서 잠시 지체하고 있으면 나무 그늘 속으로 슬그머니 사람이 나타나 목화 보따리를 받았다. 그것은 으스름 달빛을 조명삼아 벌어지는 한 장면의 무언극이었다. 그러나 하룻배를 짤 때만은 그 정도의 편리를 찾아서도 안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 재래식의 수공으로 해야만 했다. 그렇게 공력과 정성을 들여 짜낸 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속옷을 지어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반드시 살아온다고 사람들은 믿었었다. 믿고 싶어 했었다. 무명천에 무명실로 천 사람이 놓는 술을 받아 배에 두르게 하는 천인침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이긴 했지만 그것은 일본식이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마을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의 외골의 정성을 들이는 하룻배의 속옷만이 진짜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단단한 뼈도 짓부수며 뚫고 나가는 총탄이나 포탄 앞에 세찬 방망이질이나 양잿물에도 녹아나는 무명천 조각이 방패 노릇을 해주리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인네들은 자기 자신의 피와 생명을 방울방울 짜내어 장판에 기름 먹이듯 몇 겹으로 먹여 단단한 옹벽을 만드는 심정으로 하룻배를 짜냈던 것이다. 시조모와 함께 물레질을 하던 그날 밤 집 뒤 숲에선 올빼미가 유난히도 음산한 소리로 울었다. 순천댁이 씨야로 씨를 뺀 목화솜을 활꼭지에 타서 얇게 펴놓으면 시조모가 그것을 수숫대로 말았다. 시조모의 앙담은 입귀가 가끔씩 벌어지고 뼈아픈 한숨이 새어나왔다. 순천댁은 입술을 피나게 베어물고 오직 손끝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 가늘게 만 솜을 수숫대에서 빼고 물레에 자아 실을 뽑았다. 씨앗질과 물레질로 하룻밤을 꼬박 밝혔다. 단 두 사람이 하는 물레질이라 속옷 한 장 만들 대짜 무명을 짤 만큼의 실을 뽑는데도 이튿날 오전까지 걸렸다. 틈틈이 아침 점심을 지어가면서 뽑아낸 실을 마당에 갖고 나가 틀에 걸어 날았다. 난 다음에는 메어야 했다. 실에 풀을 먹여 숯불에 말려 빳빳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배를 짤 수 있었다. 순천댁이 배틀에 앉은 것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였다. 저녁을 꼬박 굶어가면서 간신히 자정 가까이 되어 대짜 무명을 짜냈다. 그 무명으로 옷을 만들면서 순천댁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녀 자신의 타고난 수명에서 10년쯤은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옷을 다 지었을 때 순천댁은 온몸의 맥이 풀려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온 전신이 쑤시고 저린 것은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 그렇게 만든 속옷을 입고 남편이 학병으로 끌려나간 지 반년 만에 해방이 되었다. 그러고도 여러 달 만에 남편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여인 얼굴로 돌아왔다. 한 동네에서 같이 나갔던 다섯 명 중 세 명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순천댁은 남편이 벗어놓은 때와 땀에 젖은 속옷을 움켜쥐고 그제서야 마음 놓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이 빨아 장롱 깊이 간직했던 것이다. 죽을 곳에서 남편의 목숨을 지켜준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순천댁은 남편의 속옷을 다시 곱게 개켰다. 남편의 속살이 닿았던 옷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수줍은 것도 같고 그리운 것도 같은 야릇한 심정이었다. 내가 없더라도 부모님을 잘 모실 줄로 믿겠소. 나도 머지않아 돌아오게 될 것이오. 힘주어 말하던 다정한 음성이 귓전에 들리는 듯도 하였다. 학병에 끌려가 떠온 뒤로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졌었다. 순천댁을 보고 심각하게 잘 웃거나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는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 어쩌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고 나서 철이 든 것인지도 몰랐다. 자연히 순천댁도 남편을 훨씬 더 어른스럽게 또 어렵게 대하게 되었었다. 해방이 되고 한두 해 지나서였다. 서울서 대학에 다니던 남편이 뜻밖의 집에 내려왔다.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 빠져있더니 어느 날 밤 순천댁에게 심각한 어조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딴 곳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소. 어쩌면 곧 돌아오기 어려울 듯도 싶소. 그때 남편의 얼굴은 순천댁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굳은 의지로 다져져 있는 것 같았다. 순천댁의 말소리는 절로 떨려나왔다. 아버님께도 말씀을 드렸나요? 대강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없더라도 부모님은 잘 모실 줄로 믿겠소. 순천댁은 남편이 그녀가 모르는 먼 미지의 세계로 가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가 완고한 친정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은 여자의 몸으로 남편의 뜻을 세워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뜻을 세우셨다면 이루도록 해야겠지요. 부모님 걱정은 마르셔요. 제 힘껏 모실 것이니까요. 그 말에 남편은 순천댁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나도 머지않아 돌아오게 될 것이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훌쩍 떠나게 되어 부모님께도 죄송스럽기 짝이 없소. 그러나 모든 고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될 것이오. 그때 순천댁은 남편이 좀 먼 곳으로 유학을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돌아올 줄만 알았다. 순천댁뿐 아니라 그때 사람들 모두가 38선이 종래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을 본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그때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고 싶어도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때 시댁의 형편은 참으로 곤고했었다.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딱한 사정이 몇 가지로 얽혀 있었다. 원래 시댁은 물려받은 농토가 있어 그리 옹색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이 혹독한 일제 말기의 수탈을 겪고 우한까지 당해 가세가 기울어버린 것이었다. 순천댁이 신행원 다음 날 시조모가 내어준 쇳대로 광문을 열어보았다. 광벽에는 거미줄만이 드레드레했다. 한쪽 벽에 걸린 방석만한 콩깻묵 반장과 오지독 속의 벌레 먹은 팥 두어 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서 간신히 쌀을 몇 줌 구하면 거기에 콩깻묵을 섞어 밥을 지어 먹어야 했었다. 해방이 된 후로는 일제의 수탈은 벗어났지만 기울어진 가세가 금방 회복될 수는 없었고 그동안 먹을 것 없는 집에 남아있는 일꾼조차 없었다. 그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해서 책만 읽었다. 평생 몸에 배워온 생활의식이었다.
옛날에는 진서로 대접을 받아왔던 글들이지만 해방이 된 세상에도 한평생의 독서는 쓰일 곳이 없었다. 일꾼조차 없이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농산일을 전혀 불고 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면 두루마기 차림에 버선을 신고 논으로 나가곤 하였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가모로서 한 집안을 채잡아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순천댁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나이차가 퍽 많았는데 제취로 들어온 분이었다. 시아버지의 초취 부인은 소생도 없이 일찍 죽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밑으로 딸 둘을 낳았다가 잃고 다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서 순천댁이 시집왔을 무렵 막내 시동생은 겨우 아장걸음이나 걷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었다. 순천댁은 나이 어린 세댁의 몸으로 철부지 시동생 삼남매의 실질적인 어머니 노릇까지 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 년 전에 환갑을 지낸 시조모가 정정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번 떠나간 뒤 소식조차 없는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면 시조모의 실없는 이야기가 한가닥 위안이 되어주기도 했다. 시조모는 장손이 꼭 돌아오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대까지 갖고 있었다. 걔는 지 사주 땜을 하느라고 그러는 거란다. 걔 사주가 보통 사주가 아니니께. 30 안짝에 만인지상이 될 인물이라 30 전에는 부모 처져봐 떨어져 고생을 할 거라고 했니라. 걔가 시방 객지에 혼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꼭 맞춤말이지 뭐겠냐. 걔 사주를 봐준 분이 근년에 작고한 윗말 공생원인디 사주 잘 보기로 이름이 났던 분이란다. 너는 그저 10년만 꽉 참고 지대를 보아라. 그때가 되면 옛말 이르고 살 것이다. 그때 가서는 비단방석에 앉아 호강하면서 이 시할미가 하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순천댁의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던 시조모는 6.25의 와중에서 세상을 떴다. 그 먼저 순천댁의 시어머니가 죽었다. 시어머니가 차차로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가 싶더니 전쟁의 불안 속에서 병이 덫쳐 마침내 어느 날 갑작스런 폭격기 폭음에 놀라 뛰쳐나가 방중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늙은 것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 악착한 꼴을 당했지. 자고로 시애미가 너무 오래 살면 며느리가 개수물통에 빠져 죽는 꼴을 본단 말이 있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 난 거지 뭐냐. 시조모는 퉁퉁 부른 며느리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처럼 한탄하더니 시름시름 몸져 누워 세상을 뜨고 말았다. 며느리의 병과 돌아오지 않는 장손의 일 등으로 속을 끓이고 어려운 집안 살림을 지탱해 나가느라고 기력을 전부 소모하다시피 한 시조모는 동란 중의 극심한 혼란까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밤이면 밤손님이 산에서 내려오고 낮에는 경비대가 들이닥쳐 그 통에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노인과 병자, 어린애뿐인 집에서 피난갈 형편도 되지 못해 공포에 떠는 나날을 보내다 식구 둘을 잃은 것이다. 그 후부터 순천댁은 위로는 혼자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밑으로는 세 시동생 남매간을 오롯이 치마폭에 쌓아놔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옷은 싱싱하니 옛날 그대로인디. 그녀는 속으로 뇌까리며 하룻배 옷을 다시 가방 속에 챙겨넣는다. 남편이 복숭아 같다고 놀려주던 자기의 두 볼도 이제는 시든 오이 쪽처럼 메마르고 주름이 졌다. 여드름 자국이 뿔긋거리던 남편의 젊은 얼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순천댁은 흘러간 세월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 종이장을 구기듯 와락 구겨버리고 싶었다. 좁은 사이길을 벗어나자 넓고 평평한 길이 나왔다. 포장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반듯하게 고루어진 그 길은 면 소재지로 통해 있었다.
머리에 인 보따리의 무게 때문인지 머리밑이 뻐근했다. 이른 아침이라 길에는 행인도 드물었다. 순천댁은 조금 쉬어갈 생각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혼자 간신히 길섭에 내려놓았다. 길 옆 마을 어느 집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가 아침 햇살을 받고 영롱하게 반짝였다. 쭈그리고 앉아 주먹으로 목덜미를 툭툭 치고 있는데 저만큼 경운기 딸딸이 한 대가 굴러오는 것이 보였다. 순천댁은 내심 반가워하며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웬 청년이 몰고 오는 딸딸이 위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먼저 타고 있었다. 딸딸이가 순천댁 앞으로 다가오자 그 젊은 여자가 깜짝 반기며 소리쳤다. 아이고, 순천아지매 아니셔요? 그제야 순천댁도 눈여겨보고 마주 반색을 했다. 이게 누구야? 종수 누 아니더라고? 딸딸이가 멈추고 청년이 위에서 순천댁에 내미는 보따리를 받아 얹으며 인사를 꾸벅했다. 어야, 잘 있었는가? 경운기로 누 태워다 주는구먼. 순천댁은 청년의 인사를 받으면서 딸딸이 위에 편히 자리를 잡아 앉았다. 언제 내려왔어? 그래, 친정엔 별거 없고. 그저께 내려왔다 오늘 가네요. 아버지께서 날씨가 차지니까 기침이 도지신다고 해서 약 좀 지어가지고 왔단께요. 순천하지면은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는 길이란가요? 아버지께서 여태도 그 병을 완치를 못하셨구만. 그래도 종수 누가 효녀구만. 서울서 얘까지 약을 지어다 드리고. 나도 오늘 서울 좀 댕겨올라는디 마침 동행이 되어서 잘 됐네. 종수 남매의 어머니 용머리 댁은 옛날 순천 댁과 한 마을에서 살았었다. 나이는 순천 댁보다 한 살인가 어렸는데 순천 댁의 남편이 징병으로 끌려갈 때 용머리 댁 남편도 나갔다가 죽어 용머리 댁은 소생도 없이 과부가 되었던 것이다. 용머리 댁의 시어머니는 본래 성미가 까스러워서 처음부터 용머리 댁은 호된 시집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아들이 징용에 가서 죽자 시어머니는 팔자드센 며느리가 들어와 아들이 죽었다고 용머리 댁을 아예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그러나 친정에선 출가 외인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용머리 댁은 시집과 친정 사이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웃마을 호라비에게 개가를 해가고 말았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여자가 개가를 하는 것도 큰 흉이었다. 용머리 댁은 젊어서는 더러 이웃 간의 손가락질도 받았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옛날 순천댁과 용머리댁은 곧잘 비교가 되어 사람들 입끝에 오르내렸었다. 모두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수절하며 시부모 봉양 잘하는 순천댁을 칭찬했었다. 그러나 지금 자식들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용머리댁과 늙어가는 나이에 혈혈단신 혼자 남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순천댁은 별 수 없이 허무한 느낌을 가져야만 했다. 종수 누나 같은 딸이라도 하나 있어 가끔 찾아와 주었으면 싶었다. 하긴 순천댁에게도 그동안 주위의 유혹과 개가 권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10년만 참으라던 시조모가 돌아가시고 시조모가 해주던 이야기조차 차츰 희미하게 빛이 바래갔어도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용머리 댁의 남편처럼 죽은 것도 아니었고 자의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자기는 남편이 없어도 시부모를 잘 봉양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언약을 스스로 어겨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이기적으로 떨치고 나서게 되지도 않았다. 시조모가 돌아가신 뒤로 시아버지가 계시긴 했어도
집안일을 추려가고 시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순천댁은 남편 없는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면서 남편이 어디선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남편이 돌아와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수고 많았소. 나와의 언약을 지켜 이처럼 아버님을 잘 봉양하고 동생들을 거두어 주었으니 고맙기 짝이 없구려.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봄눈 쓰러지듯 할 것 같았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기쁨을 느꼈다. 자기의 노고가 크면 클수록 남편의 고마움도 크겠거니 생각하면 고달픈 일도 기꺼이 치러낼 수 있었다. 그녀는 원래도 근면한 성격이었지만 처한 환경 때문에 더욱 생활에 강인한 여자가 되어갔었다. 큰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형수를 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풀려가게 되어 막내 시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 막내 시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돼지를 길러 파는 것도 순천댁에겐 즐거운 일이었다. 방학이 되면 갈수록 훤칠하게 인물이 나는 막내 시동생이 아짐! 하고 부르며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는 일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다. 그때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생각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눈앞의 일들에서 더 큰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대학생 시동생을 두었다는 기쁨에 구정물에 음식 찌꺼기와 결을 섞어 일일이 손으로 주물러 돼지에게 먹였고 장날이면 그렇게 기른 돼지 새끼를 들기름 바른 손으로 싹싹 쓰다듬어 반질반질 윷나게 해서 들고 나갔다. 잘 걷어먹여 통통 살이 찌고 윤이 반질거리는 순천댁의 돼지는 항상 남보다 빨리 높은 값에 팔리곤 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순천댁은 지금도 흐뭇했다. 고창 아줌에도 잘 있으시대요? 한번 찾아가 본다 하면서도 먹고 살기 바쁜 게 잘 안 되네요. 잠자코 있기가 심심했던지 종수 누나가 말을 걸었다. 고창 아줌에란 서울로 이사간 순천댁의 손 아래 동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잘 있지, 아먼. 그래, 친정어머님 별거 없으셔? 손잡고 싶어 하실 텐디 어린놈 하나 데리고 오지. 어머니도 그런 소리 하시대요만. 중간에 약도 지어야 하고 지가 데리고 다니기 귀찮은께 그냥 놔두고 왔구먼요. 아버지 기침이 쉽게 안 나오면 두 분을 한번 서울로 모셔다 병원에도 가보고 할 참이네요. 그리요. 순천댁은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제 피부치밖에는 없구나 싶었다. 근데 순천아지면은 무슨 일로 서울 가신대요? 그냥 다니러 가시는 거예요? 영곤이라고 큰 조카가 있지 않은 개비? 걔가 내일 모레 대학 시험을 본대. 영곤이? 아, 그 눈만 커다랗던 애기 말씀이구만요. 아이고, 걔가 벌써 그렇게 컸어요. 걔가 그렇게 컸다니. 종순 누가 시집가서 애기 셋을 낳은 걸 생각해봐. 하긴 그렇네요. 하이커나 세월같이 빠른 건 없단께요. 근데 조카 시험 치는 것 보러 간담서 저 보따리는 뭐래요? 되게 크고 무거워 배는디. 촌에서 갖다 줄 게 뭐 있어? 그저 고추, 마늘, 콩, 찹쌀 그런 것들이지. 아이고, 고창아지면은 서울서 가게를 둘씩이나 버리고 잘 산다면서 그런 걸 다 갖다 줘야 해요. 돈 뒀다 어따 쓴대요. 아따, 누가 갖다 달래간디? 다 내 매미지. 참, 순천아지매 같은 분도 요즘 세상에 드물 거구만요. 모두들 제 앞만 가리느라고 형수님 하나 남기고 뿔뿔이 서울 올라갔는데 그래도 못 잊어서 손수 지은 농사를 갖다 주기까지 한대요. 종수 누나는 무슨 분한 일이라도 본 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제각각 사정들이 있어서 그리 된 일인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찬소리 말어. 나야 누가 나무래서 남았간디? 같이 가자고 했었는 것을 내가 좋아 남은 것이지. 순천댁은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인가 지났을 때였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여기서 농사나 짓고 있어서는 평생 두더지 신세를 못 면하게 생겨 있은께 더 늦기 전에 서울로 가야 쓰겄는디 아줌의 의향은 어떠시오? 큰 시동생이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순천댁은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그 몇 년 전부터 동네에서는 사지 멀쩡한 젊은이치고 서울바람 안 든 사람이 없었다. 공장에 다니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남의 집을 살더라도 서울이 낫다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 버려 농사철이 되어도 논이나 밭에 나와 엎드리는 건 옆에네와 노인네들 뿐이었다. 나중에는 밥술이나 먹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한사코 도시로 빠져나가려 들었다. 중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어 학군제가 되면서부터 그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한 동네에 살면서 종종 오가던 재종간이나 다른 집안들도 거의 다 도시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도 큰 시동생네는 시아버지가 뒤를 누르는 바람에 비교적 오래 고향을 지켜온 셈이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가겠다는데 순천댁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다만 순천댁 자신은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도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그 집은 자기가 남편을 따라 시집을 온 남편의 집이자 그녀의 집이었다. 그 집을 떠나 시동생을 따라 나서면 그녀는 갈 데 없이 시동생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순천댁은 끝까지 집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시동생은 혼자서라도 고향에 남겠다는 순천댁의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끝까지 함께 가자고 강권하지는 않았다. 시동생은 서울로 갈 때 살고 있던 집과 함께 얼마간의 전답을 순천댁 앞으로 남겨놓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순천댁은 한낮이 겨워서야 큰 시동생네가 사는 잠실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밋밋하게 솟아있는 네모진 건물은 넓이와 높이에 비해 두께는 얇아서 볼 때마다 불안정한 느낌을 주곤 했다. 그 거대한 건물은 다시 두부모를 자르듯 무수한 네모진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순천댁의 눈에는 그 큰 건물 전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두부모판을 모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 네모진 공간 중의 하나를 얻기 위해 시동생네는 고향의 넓은 논밭을 포기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푸른들을 건공 중에 뜬 30여 평의 공간과 바꿈질해버린 것이다. 그것이 순천댁에겐 터무니없는 사기를 당한 것만 같아 생각할수록 애석했다. 배를 누르자 곧 문이 열리고 동서가 내다보았다. 순천댁을 발견하고 동서는 놀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다. 오메, 형님이 웬일이시오? 그녀는 황급히 순천댁 머리 위의 보따리를 드러내렸다. 어째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오셨대요? 순천댁과 함께 보따리를 맞들고 들어가며 동서가 물었다. 영곤이 학력고사가 내일 모레 아닌가?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영곤이 시험치는 것 보러 오셨어요? 큰엄마 정성 봐서라도 좋은 점수를 따야 할 것인디. 아직 점심 안 잡수셨지요? 잉, 아무렇게나 밥 남은 것 있으면 김치해서 갖고 오소. 애들은 학교에서 아직 안 왔는가? 예, 영애만 먼저 왔는디 친구한테 놀러 가는 갭이네요. 큰 시동생에게는 영곤이 밑으로 딸 둘, 아들 하나가 더 있었다. 영혜가 막내로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가게는 잘 되고?
그럭저럭 해 나가는 뒤 순천댁은 주방 옆의 식탁에가 앉고 동서는 홈드레스 자락을 잘잘 끌며 유리판 위에다 반찬과 밥을 날라다 놓았다. 발등에 고운 수가 놓여진 슬리퍼 끝이 옷자락 밑으로 들락날락했다. 순천댁은 그녀와 함께 고추밭의 풀을 메고 냇가에서 발을 씻던 일을 생각한다. 저 예쁜 슬리퍼 속에는 그때 그 흙묻고 투박했던 맨발이 숨겨져 있을까? 자네 그새 몸이 더 좋아졌구먼. 서울 온 뒤로 신간이 편해선가 자꾸만 살이 찌네요. 이웃집에서 늘 에어로빅 하러 다니는데 같이 가자고 성한 뒤 어째 좀 쑥스럽구만요. 동서가 맞은편에 와 앉으며 대꾸했다. 에리빅? 에리빅이 뭐란가? 에어로빅. 운동을 해서 몸에 살을 뺀다나요? 순천댁은 숟가락질을 하다 말고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이 사람아, 애써 붙은 살을 왜 도로 뺀단가? 손복할 소리 말소. 나는 시방 자네가 몸에 살이 붙은 게 보기 좋아한 소리네. 복성스럽고 좀 좋은가? 촌에서 들은 허구한 날 일에 쎄여 살이 찌고 싶어도 못 찌는디. 여기서 들은 배만 좀 나와도 옷 입은 태가 안 난다고 생 야단 발광들을 한대요. 노무의 본 뜰 거 없네. 본도 좋은 본이라야제. 안주인이 실팍해야 재물도 붙는다는디. 행여 살 뺄 생각은 말더라고. 말을 하며 순천댁은 손 아래 동서의 짧게 복가붙인 머리 모양이 낯설어 자꾸 쳐다본다.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이상해 뵌다. 원래 동서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새까맸었다. 초등학교만 나온 순천댁과는 달리 시골 생장이라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동서라 갓 시집 와서부터 매사에 영리하고 여비업했었다. 그래, 모두들 머리카락이 유난히 새까매서 머리도 영리한 모양이라고 부러워했었다. 그렇게 남다른 칭송을 받던 머리카락인데 지금 보니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것도 같고 누르스름해진 것 같기도 했다. 가뜩이나 머리털을 정수리 위로만 바글거리게 하여 펑퍼짐한 얼굴에 광대뼈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것이 안 좋은데 색깔까지 붉은 물에 바래 보이니 꼭 남의 머리를 갖다 얹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자네 머리 색깔이 좀 이상해? 수돗물로 감아돼서 색깔이 달라졌는가? 어째 전에처럼 새까맣게 안 보이네? 그 말에 동서는 쑥스러운 듯 꼬부라진 앞머리털을 잡아당겨 보이며 웃었다. 형님도 참, 수돗물로 감는다고 머리 색깔이 달라진대요? 물을 들였지. 이웃집 여자들이 모두들 머리색이 너무 새까마니 촌스럽다고 했어서 염색 좀 해본 것이네요. 내 보기에도 이 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서럽해요. 뭐요? 순천댁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어이없어 했다. 물을 들였다니? 이 사람아, 그 새까마니 보기 좋던 머리카락이 어디 곳에서 불똥물 들인 것처럼 해버렸는가? 그래, 식구들도 좋다고 하던가? 애들은 괜찮다고 하더만요. 순천댁은 입맛이 썼다. 동서가 예전의 순박함을 잃고 점점 사람이 변해간다 싶어서 서운했다. 참, 평창동 서방님도 회사 잘 나가시제? 그 동서는 여직도 밖에 나다니길 좋아하는가? 막내 시동생은 대학교 때 사귄 동급생과 연애 결혼을 했다. 순천댁에게는 막내 동서의 친정이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그다지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고 더욱이 그 동서가 친정에서 자가용까지 얻어내서는 그걸 몰고 외출하기를 즐기는 것도 눈에 거슬렸다. 막내 동서 얘기가 나오자 손 아래 동서의 눈이 대번에 셀쭉해졌다. 말도 마셔요. 평창동 동서는 시방 장사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다고요. 아니, 장사라니? 지난번에는 무슨 바가지에 그림 그리는 거 배우러 다닌다더니 이번에 또 무슨 장사를 시작했단가? 동서가 컵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차분한 어조로 바꿔 말했다. 그렇잖아도 평창동 서방님 일로
형님한테 편지를 하든가 전화를 하려고 했었네요. 왜? 뭔 일이 있단가? 동서가 더 잡수시라고 했지만 순천댁은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싸게 말 좀 해보소. 평창동 서방님 댁에 무슨 일이 난 거요? 세살배기 어린애 때부터 손수 기르다시피 한 막내 시동생이었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듣게 될까봐 순천댁의 가슴은 뛰었다. 미국에 이민 간대요. 동서는 주먹으로 한 대 꽝 치듯이 내뱉고는 순천댁의 눈치를 살폈다. 순천댁은 동서의 기대 이상으로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잠시 동안은 말도 하지 못했다. 동서가 말을 이었다. 미국에 사는 평창동 동서 큰오빠가 무슨 회사를 하나 차리고 있는데 서방님 보고 거기 와서 일해달라고 했다만요. 평창동 동서는 시방 신바람이 나서 집도 복덕방에 내놓고 세간살이도 살 사람 있으면 판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대요. 어쩌거나 왜 그런단가? 그 좋은 집에 자가용에 한국서 살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너무 나라까지 가서 산단 말인가? 대학생이 되어 방학되면 헌칠한 모습으로 아짐 하고 부르며 살인문을 들어서던 그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손수 키우다시피 해서 남달리 더 정든 막내 시동생이었다. 서울 여자 만나서 서울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도 섭섭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아주 가버린다는 것이다. 순천댁은 가슴 한귀퉁이가 무너져 나가는 것만큼이나 허전하고 서운했다.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런다느만요. 아니, 애들 교육이라니? 큰 놈이 국민학교 3학년, 작은 놈이 1학년 그렇지 아메? 그것들한테 미국말이라도 가르치러 간단 말인가? 그래도 그렇지. 미국말 가르치러 꼭 미국까지 갈 게 뭐 있는가?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형님은 나보다도 더 답답하네요. 지금은 대학만 나와도 안 되고 꼭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만 알아주는 세상 아닌가요? 박사를 따도 미국 가서 따온 박사가 진짜라는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국민학교부터 미국에서 보내겠다 이 말 아니래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 유학에 미국 박사에 다 하게 될 것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무엇이요? 애들을 그냥 그대로 미국놈 만드는 것 아니라고? 평창동 동서는 이제 노랑머리 파란 눈하고 사돈 몇 개 생겼네 그려. 며느리랑 사위도 미국 사람이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런 것까지야 누가 알겠어요? 하도 애들 가르치려고 미국 간다고 했사키에 넌지시 영건이 말을 한번 빼봤구만요. 딴 애들은 말고 영건이 하나만 좀 같이 대불고 가서 공부시켜주면 어떻겠냐니께. 대번 얼굴빛이 획 달라짐서 그 나이 때 미국 데리고 가봤자 공부도 못 따라가고 깡패밖에 될 게 없다 그러더라니께요. 세상에 조카 자식도 자식인데 데리고 가기 싫으면 그만 이제 말을 꼭 그렇게 얀정머리 없게 해던져야 쓰겄어요? 카페트도 팔고 응접세트도 팔아야 하겠대서 내가 가게 단골들한테 말해서 팔띠도 다 알아주고 했는디 그 공도 없이. 동서의 펑퍼짐한 뺨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순천댁은 어이가 없어 말도 잘 안 나왔다. 아니 그란께 자네는 시방 영곤이 그것을 미국에 보내고 싶어 몸살이 났다 이 말인가? 너무 이 새끼도 다 가는디 내 새끼라고 못 가란 법이 어디 있간디요? 돈 땜시 그런다면 비행기표 값이랑 학비는 부모가 다 감당할 것인께 그저 데리고만 가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더라니께요. 이 사람아, 영곤이 걔가 어떤 애라고 미국을 보내려 든단 말인가? 안 되네, 안 돼요. 순천댁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애는 이씨 문중을 이어나갈 아이여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고대에 튀어나올 것 같았다. 영곤이는 오래전에 시아버지와 지방 간의 여러 어른들의 뜻에 의해 후사가 없는 큰아버지의 대를 잇기로 공론이 되었었다. 일단 그런 공론이 돌기는 했지만 막상
누가 그걸 절차를 밟아 기정사실로 굳혀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을 비추면 정작 시아버지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리 급히 서둘 일이 아니요. 또는 미리서부터 그렇게 딱 못을 박아둘 성질의 일이 아니지 하는 게 그 이유였다. 그 말 속에는 생사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런 말을 다시 거론하는 사람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의 대표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금방 대단한 일이 일어날 듯 신문과 라디오가 떠들어댈 때였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겹쳐 앓으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셨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해놓고 그 일은 유야무야가 되고 말았다. 시아버지는 기대가 무너진 절망감보다 그런 일까지를 피로에 따라 교활하게 이용해 먹고 그러다가 여지없이 사람들의 소망을 배반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노여움을 느끼신 듯했다. 한평생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노쇠해 있던 시아버지는 마침내 병석에 눕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었다. 비록 그렇게 확정된 일은 아니었지만 순천댁은 내심으로 영곤이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쩌면 그 애가 너무나 남편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맞은편에서 동서가 뭐라고 했다. 파랗게 날이 선 목소리였다. 걔가 어떤 애라니요? 그러면 형님도 걔가 미국 가면 깡패밖에 될 것 없다 이런 얘기래요? 그런 얘기가 아닐세. 걔는 이 집안의 기둥이나 마찬가지니께 소중해서 하는 소리제. 현관문에서 띵똥 띵똥 소리가 났다. 동서가 발딱 일어섰다. 영곤인가 봐요. 시험이 내일 모레라 학교도 일찍 끝난다더니. 순천댁도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들어온 것은 역시 영곤이었다. 그간 잘 있었대? 시험 공부하느라 애쓰지야. 영곤이는 무거운 제 가방을 마루 끝에 쿵 소리나게 던지고 순천댁에게 고개를 꾸벅했다. 큰어머니 오셨어요? 매끄러운 서울말 억양이었다. 머리를 길게 길러 빗어넘기고 헐렁한 잠바에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옷차림만 봐서는 그냥 대학생이구먼. 순천댁이 대견해서 말했다. 영곤이는 피식 웃더니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제 방으로 간다. 동서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으며 소리쳤다. 아니 제가? 예, 너 큰어머니한테 인사 안 드리냐? 에이, 나 바쁘단 말이에요. 퉁명스러운 대답에 꼬리를 끊으며 탕 방문이 닫힌다. 그려, 시간 없을 텐데 절은 무슨 절? 순천댁이 대범하게 말했다. 저 애가 저러지 않았었는디. 작은 집 미국 간다는 소리 듣고부터는 저런다니께요. 저도 행여나 했던가. 동서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순천댁은 못 들은 채 하고 거실 한구석에 놓아둔 보따리를 부지런히 끌렀다. 작은 자루에 올망졸망 챙겨온 고추, 마늘, 콩, 찹쌀 같은 것들을 풀어내놓고 쑥떡을 담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얼른 접시 하나 갖고 오소. 영곤이가 쑥떡을 좀 좋아했는가? 어젯밤 늦게 만들어서 아직도 말랑말랑하네. 쑥떡을 담은 접시를 들고 영곤이 방문을 여니 잔뜩 눈살을 찌푸린 채 책상 앞에 턱을 괴고 앉아있던 영곤이가 고개를 돌렸다. 너 좋아하는 쑥떡이다. 한 개 먹어봐라. 그러나 영곤이는 픽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큰어머니도 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판인데
그런 게 먹힐 게 뭐예요? 왜? 속이 안 좋아? 에이 참,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 속이 편해요? 나도 미국이나 가버렸으면 시험 걱정도 않고 좋을 텐데. 순천댁은 그 애의 입에서 맞아 미국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듣기 싫었지만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서 하는 소리려니 돌려 생각했다. 그리어 허구한 날 시험 공부만 하다 보니께 신경질도 나겠지. 그래도 천천히 좀 먹어봐라. 시골 살 땐 맨날 쑥떡 해먹자고 조르지 않았냐? 가게에서 사먹는 과자 부스러기보다 몸에도 좋은 거니께. 순천댁은 영건이의 책상 위에 떡 접시를 놓고 방을 나온다. 따로 들고 온 가방 속에서 불이 나게 하룻배로 지은 남편의 속옷을 꺼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했었든지 시험에 지지 눌린 영건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었다. 보따리 옆에 앉아 떡을 집어먹던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형님, 그것이 무엇이래요? 이거? 자네가 전에 어린애 벤의 옷을 구하려다 못 구하고 그냥 가지 않았던 게비.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가져왔다네. 한번 입어보려야 쓰겠구먼. 순천댁은 두서없이 대꾸하고 영곤이에게로 갔다. 아나, 영곤아, 이것 한번 입어볼래? 내 생각 같아서는 잘 맞겠는디. 아니, 이게 뭐예요? 영곤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운수대통이라고 빌며 만든 옷이라 이걸 입고 시험 치면 운이 좋아 시험을 잘 볼 것이다. 큰어머니도 참, 이게 도대체 뭔데 그래요? 꼭 거지가 입다 버린 팬츠 같구먼. 구질구질하게 남 입던 팬츠를 누가 입어요? 헐렁헐렁하고 투박해서 청바지 속엔 들어가지도 않게 생겼다고요. 돈을 줘도 안 입겠어요. 나중엔 별걸 다 들고 와서 송하시네요. 영건이는 사뭇 눈을 부르대며 신경질이었다. 순천댁은 섭섭한 마음에 앞서 애가 달았다. 얘가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네. 이것이 바로 하룻배로 만든 속옷이란다. 이것만 입으면 죽을 때 가서도 살아온단다. 너 그 큰아버지가 이걸 입고 전쟁터에 갔다가 살아... 아이고 형님! 방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섰던 동서가 질겁을 해서 말허리를 끊으며 뛰어들었다. 에? 큰아버지? 큰아버지 6.25 때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죽은 사람 팬츠를 나더러 입으라고? 에이 재수없어. 영곤이가 벌컥 성을 내며 순천댁의 손에서 하룻배 옷을 채뜨려 방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니, 자가 왜 이런다냐?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동댕이 치고? 그리고 뭐 큰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다는 건 또 무슨 난데없는 소리여? 순천댁이 기막혀하며 남편 속옷을 집어드는 사이 영곤이는 소리내어 방문을 닫아버렸다. 큰어머니가 갑자기 망령이 나신 거야? 뭐야? 에이 재수없어. 기분 나빠 죽겠네. 하는 투덜거림을 남기고. 아이고 형님, 형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구만요. 동서가 속이 바글바글 끓는다는 표정으로 순천댁의 팔죽지를 잡아끌었다. 순천댁은 그녀가 끄는 대로 끌려가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 왜? 뭐가 잘못되었대? 순천댁은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려서 동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큰 서방님 입으셨던 것이란 말이지요? 동서는 무슨 부정탈 물건이나 된다는 듯이 순천댁이 무릎 앞에 내려놓은 속옷을 손가락질했다. 그렇다니까 죽을 곳에서도 살아오게 한 옷이라고. 그만치 운이 트인 옷인디 그까지 갓난쟁이 벤의 옷에 되겠나? 얼마나 공력을 들여 만든 옷인디. 근데 자네 거정 왜 이 수선인가? 그리고 영곤이 말이 즉흥 큰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건 또 뭔 말인가? 동서는 잠시 입을 다물고 방바닥에 놓인 속옷만 내려다보았다. 눈의 초점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단순한 한 장의 속옷이 아니라 무슨 망령이라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더니
한참 만에 말했다. 애들한테는 그 양반이 6.25 때 돌아가셨다고 해버렸는디 뜬금없이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쩐대요? 딴 애들 눈에 띄기 전에 얼른 도로 집어넣으셔요. 순천댁은 아찔했다. 어두운 데서 병 모서리에 이마를 모질게 짓짓기라도 한 것 같았다. 뭐에 어쨌다고? 6.25 때 돌아가셨다니? 그 양반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알고 말을 그렇게 해버렸단가? 아니할 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럴 리야 있으려고요. 제대로 설명을 하자니께 애들한테 공연히 걱정스러운 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고 사실대로 애들한테 즉흥 큰아버지가 북쪽으로 가셨다고 말해놓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가 죽겠어요. 이 사람이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려. 그 양반이 무슨 끔찍한 살인죄라도 짓고 도망갔단 말인가? 순천댁은 절로 말소리가 떨려나왔다. 동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팩 해서 내쏘았다. 형님도 참 너무 답답하시네요. 꼭 살인죄를 저질러야만 큰일이 간디요. 그 일 땜시 이것저것 괴롭고 귀찮은 일이 얼마나 많은디. 아이고 참, 우리도 평창동 동선회처럼 친정 백이라도 있으면 미국에 이민이나 가버릴 텐데. 폭폭해서 못 살겠다니께. 그 양반은 도대체 왜 집안 내력이 없는 일을 저질러갖고 남의 사람 애터지게 만들고 쓸데없는 걱정거리 만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단께. 차라리 6.25 때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좀 좋아? 동서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퍼붓고는 자리를 떨고 일어섰다. 홈드레스 자락 밑에 수놓은 슬리퍼를 차닥차닥 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천댁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마룻바닥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하룻배옷과 쑥덩 무더기가 눈앞에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그것들은 한 가족 또는 한 민족이 남과 북, 시골과 서울, 이 땅과 저 바다 건너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갈 곳을 잃고 볼썽사납게 팽개쳐져 있는 듯이 보였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은 순천댁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 속에서 그녀에게 하룻배와 쑥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쑥덕은 뭔지 알겠는데 하룻배가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쑥덕이야 쑥으로 만든 떡이잖아요. 나중에 소설 속에서 하룻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하룻배는 하루만에 만든 배옷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천댁이나 남편이나 아직 스무 살도 채 안 된 앳된 부부였죠. 일제의 수탈과 징용이 갈수록 심해지자 언제 학병으로 끌려갈지 두려워 종가의 손을 잇기 위해서 남편 쪽에서 서둘러서 성사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댁의 회상에서처럼 두 사람의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그리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순천댁과 남편 사이엔 그닥 추억할 만한 추억이 없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에 강제 징용되어 가는 어린 남편. 그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내일의 삶이 보장될 수 없는 위태로운 목숨이었죠. 그때 시 조모는 손주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마음에 부적처럼 배로 만든 속옷을 만들어 입히기로 하는데요. 무사 귀환을 위해 모든 공력을 쏟아 밤을 새서 만든 배옷을 입고 나간 남편은 정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옵니다. 정말 그 배옷에 효험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 이후로 순천댁은 그 배옷을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남편 보듯 했지요. 저는 잠시나마 그때의 순천댁의 마음이 되어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아마 저라면 너무 겁나서 남편에게 멀리 도망가자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학병으로 끌려가든지 징용되어 일군으로 끌려가든지 언제 돌아올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전쟁통에 내보내느니 차라리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숨죽여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순천댁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배옷의 덕택으로 무사히 돌아온 남편과는 또 한 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38선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순천댁은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조모도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후 남은 건 시조부와 어린 시동생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과의 재미진 신혼도 얼마 보내지 못하고 그때부터 쭉 거의 과부가 되다시피 한 순천댁의 인생이 참 기가 막히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결혼을 했나 싶었을 겁니다. 외롭고 두려운 세상살이를 혼자 헤쳐나가려니 눈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모두 잘 키워내고 출가시키고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키워준 공로로 시동생들에게 유세도 할 만할 텐데 순천댁의 심성으론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다 키워놓으니 이젠 자기들 살겠다고 서울로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땐 자기 자식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참 아쉽게 느껴지는군요. 용머리 댁처럼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의미 없는 바람만 가져보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하룻배와 쑥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하룻배와 시조카가 어릴 적 무척이나 좋아했던 쑥떡, 이 둘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둘 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나 시동생들, 시부모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천댁에게 남은 것은 쓸쓸한 여생뿐이라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어딘가에서 짠하고 나타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순천댁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작가의 하룻배와 쑥떡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행복하세요.